안녕하세요. 호시메입니다. 오늘은 아마 휴일일 건데, 그래, 이틀 후구나. 제가 들어오면서 마을을 좀 보니까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일단은 허기 좀 채우면 좋겠다. 화남이네. 아, 또 옆집 시끄럽구나. 그럼 화날 때 이거 하자. 화난 그림 그리자. 분노의 그림 있구나. 좋아, 좋아. 시작만 해두고. 아, 100원 나갔다. 그 다음에, 후추 거 먼저 만들죠. 후추도. 오늘은 갯벼 고기파에 만들어 볼까요? 물고기가 있으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구나. 오! 완전히 추상화인데, 나중에 맞아 그리고요. 사라지고 있다, 화나. 밥 먼저 만들자. 후추 거 꺼내고. 오, 야하. 한숨 쉬는 거 봐. 몸매가, 그래. 살이 좀 찐 것 같아, 이제. 확실히.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살찐 건 좋지만, 긴장하면 됐네. 달래듯이 쓰다듬기. 오, 야, 뭐 하는 거야. 얌전하게 요리만 해. 휴식하기 뭘까? 후추랑 같이 휴식하나? 구경하고 싶다. 요리 빨리 끝내고 휴식하게 해보자. 좋아, 좋아. 나는 요리는 이제 능숙해졌어. 됐다. 정말 강아지 뼈 모양이네요. 후추야, 밥 먹기 전에 향이랑 휴식하자. 뭘까? 어떤 그림이 될까? 휴식하기 사라졌어. 휴식하기 떠주세요. 아, 끝나버렸어. 나는 피자 먹자, 그래. 후추야, 강아지 뼈 모양 고기 먹자. 모양은 이런데, 여기가 좀 어둡네요, 그쵸? 이거 치워야겠다. 치우고 나서 먹고요. 여기가 좀 어둡구나. 전등을 하나 더 달아야겠는데, 그쵸? 이것도 하나 키워서. 이렇게 하겠다. 됐어. 밝다 이제. 애매하게 되게 그림자가 진다. 그쵸? 깨끗하게 딱 밝으면 좋을 텐데. 이쪽은 밝나? 여기는 불 꺼져 있죠? 후추 잘 먹는다. 다행이다. 절반 먹었어요. 꼬리 봐. 꼬리 어떻게 이렇게 꼬리가 토실토실할까? 쩝쩝 소리 낸다. 좋아, 좋아. 좋았어. 오! 사진 레벨 4 달성. 한 방에 큐 사진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다른 심들의 사진을 찍어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래? 한 방에 큐 사진 스튜디오가 뭐야? 돈을 벌 수 있대요. 이제 돈 걱정 좀 해야겠어. 너무 느긋하게 살았어. 마저 먹자. 왜 멍하고 있니? 별로 맛없나 보다. 아, 다 먹었구나, 이제. 역시 우리 후추야, 먹은 다음에 에너지를 채우면 되겠다. 이제 재미가 좀 없긴 한데. 아, 새벽이군요. 벌써 얼른 치우고 자자.
다른 것들도 뭔가 있을까? 상호작용이, 그쵸. 새벽에 기타는 좀 그렇고. 그래, 자자. 다른 심을 껴안기, 어? 후추 좀 껴안아 줄걸. 일단 잠을 자고요. 잠깐. 불이 켜져 있네. 아, 후추 때문에 그런가? 이게 지금 자동점등이 안된것 같아. 됐다. 아침이 밝았네요. 아직 새벽인데, 야,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는 좀 재미가 없긴 하다, 그쵸? 일단 샤워 한번 하고요. 빠른 샤워하자. 후추 잘 잤어? 여기서 잤어? 춥게. 저 아직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잘 빨리 안 돌아오네요. 공기가 너무 차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피를 한잔 마시는 게 나을까? 운동을 집에서 하고 미술관에 출발하죠. 캐비 나간다. 지루함이래. 클럽이 궁금하대요. 재미없을 거야. 여기로 가기. 어? 활기참이 안 됐네. 빠른 샤워를 하긴 했는데, 그쵸. 너무 지루한가 봐. 그럼 좀 놀자. 게임 레벨은 3이니까 괜찮아. 뭔가를 읽자.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래? 아직 아침이니까 괜찮아. 그네의 제왕. 학교 제일의 악동이 돌아오면서 놀이터는 위험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그네보다 더 빠르고 높이 올라가는 단 하나뿐인 절대 그네를 차지하기 위해 모두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에두아르도와 그의 친구들은 탐욕스러운 악당 바이런이 그네를 차지하기 전에 절대 그네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미묘하네요. 어, 나 활기 차졌어. 지금이다. 지금 운동을 해야 돼. 으쌰. 왜 하다 말어? 오! 식 연령대 상승, 성입니다. 꿈 달성, 중년의 위기, 은퇴 준비가 기다립니다. 평생의 목표를 마감하기 시작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어? 벌써. 아하, 몸이 더 부른 것 같은데. 복장을 좀 바꿔봐. 그죠?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대요. 복부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나이 살인가? 어쩔 수 없나? 아니면은 클럽을 들죠, 우리. 그 운동 클럽에 가입해보자. 파워하우스. 어, 바로 가입됐어. 파워하우스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뭐야, 끝나버렸어, 벌써. 일단은 가입이 됐고요. 마커스, 파올로, 클라라. 다 노인인데, 근데. 운동하기, 수영하기. 저좀더 하자. 아, 그림 그리려고.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나 뭔가 없는데 용변이 좀 없다. 안 해도 돼. 용변 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은 미술관 가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자. 미술관이 아니라 도서관. 부츠야.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 지루해졌다. 컬렉션 찾기. 어, 누구 왔는데? 레이코신가? 이름 까먹었다. 우편물은 없고요. 다행이다. 어, 슬픔. 잊혀진 생일. 아, 식은 생일 파티를 여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슬프대요. 슬퍼서 이불 속에 들어가 버렸어. 아, 흙이 졌구나. 또 피자 먹어. 아이구야.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아주 슬픈 일이군요. 아이구야. 이 슬픔을 연료 삼아서 그림 그리자. 잠깐 내려놓고 슬픈 그림 그려라. 입맛도 없다. 복장도 갈아입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에 알맞는 복장으로 바꿔야 될까? 슬픈 그림을 시작하죠. 일단 시작만 해도, 오, 어떡해. 시작부터 벌써 되게 슬프네요, 그쵸? 아하. 슬픔 상담실 전화하기. 이런 게 있군요. 전화하자. 시작부터 벌써. 아이구야. 조금만 그려볼까?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우울하지만 그 우울함을 그림에 담아내자. 어, 나 300원밖에 없네. 아하, 버섯 자랐어요. 물도 안 줬는데. 근데 거기다 그렸다. 완성을 시켜볼까? 또 거기다는 아니네. 다음에 하자. 밥 먹어야겠다. 이러다 휴일 다 가겠다. 마저 먹고. 윗몸 일으키기 아기. 간단하게 돈을 벌고 먹자. 어? 또 늦었어. 포인트 벌고. 됐다, 벌었어. 이제 먹자. 밥 먹고 얼른 나가자. 이 슬픔을 달래야겠어. 나 후추 이거 치워주고 가야겠다. 밥도 좀 다시 채워주고요. 이 구도도 좀 그렇네요, 그쵸? 화장실과 식탁. 아하. 후추 나오면은 이쪽으로 옮겨줘야겠다. 후추도 민망할 거야. 되게 입맛 없이 먹는다. 아, 어떡해. 표정 좀 봐. 너무 시무룩해졌어. 정말 먹기 싫은 거 먹는 것처럼. 표정 좀 봐. 완전 삐졌어. 괜찮아. 생일 한번 까먹어 가지고. 하긴 우리의 첫 생일이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치우고요. 후추 잠깐만 치워줄게. 어, 아룬이 왔다. 아룬이, 너는 내 생일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가버렸어. 어어, 어. X 누르지 말걸. 아룬, 반가워. 내 친구. 커피 한잔 할래? 생일에 관련된 거 말할 수 없나? 다녀오세요, 제스민더 씨.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고 말하기 없나? 아무튼 난 오늘 미술관도 갈 거야. 도서관도 갈 거야. 그래, 비행기를 타고 갈 거야. 우리 후추 좀 잘 봐줘. 문 잠가두죠. 응? 잠가놨었나? 잠궈두고 나중에 전화할게. 이동하자. 시장님, 오늘은 혼자 갑시다. 저기 다른 지역에 있더라고요. 빈덴부르크에. 여기 쿼드 도서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 궁금하다. 오, 우와, 굉장히 고풍스러운 곳이에요. 어? 캔버스가 그냥 있어. 누가 그림을 그리다 말았어. 내가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어. 도서관 맞나? 뭔가를 읽기. 어떤 책이 있나 볼까? 잠깐만. 어? 우리 집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딱히 다른 책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가져왔다. 뭐하고 있니? 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나 이런 거 없는데? 어디서 패드를 났어? 안녕하세요. 다들 도서관 와서 심즈 게임하고 있고, 채팅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책은 안 읽고. 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책장이 많이 있는 공간이네요. 어, 새 의상 입어보기. 오호. 위층에 뭐가 있을까? 어, 우와.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연결되게. 와. 책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왔네. 아, 컴퓨터 자리가 안 나서 일로 왔구나. 완전 좋은 컴퓨터다. 에너지가 없다. 재밌는 데 찾는데, 우리 책 한 권 읽자. 도서관까지 왔으니까 무언가를 읽기. 되게 조용하네. 어? 아래 사람. 어? 너? 레이코짱 맞죠? 이름 레이코짱 맞나? 왜 안 읽을까요? 됐다. 아래로 간다. 따라가자. 체스도 들 수 있네요. 뭔가 행복해 보여. 다행이다. 슬픔을 잊었나? 아니, 아직 슬퍼. 앞으로 6시간 동안 슬플 예정이야. 안녕하세요. 친밀한 소개. 이분한테도. 어, 사서다. 사서분과 또 친하게 지내야지. 유쾌한 소개해보자. 책 읽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배신 읽고 있어. 이분은 샌드위치 시간 속 사랑. 레이코짱은 고양이 폴카. 재미있는 책이군요. 와, 재미 쭉쭉 오른다. 근데 이제 그만 읽고 소개를 시작하죠. 뭐, 사서가 책을 버렸어. 왜 이거 안 내려오지? 아, 내가 자리를 빼앗았어.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혹적이시군요. 책을 다 버리고 가. 이거 내가 치워주자. 어, 내 거는 내 거가 아니라 그런가 보다. 이게 안 되네요. 드래그가 안 된다. 이분은 청년이네요. 만수리 함자. 어, 넌 누구니? 간디 샤우르야.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당신은 만수리 씨군요. 왠지 돈이 많을 것 같아 이름이다. 치워주죠. 어? 금지어 검을 치려고 했는데 괜찮아. 아, 나 지금 긴장했구나. 도서관이 이런 곳이군요.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사람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그럼 이동하자.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이 뭐가 있나 한번 구경해 보죠. 이게 뭘까? 누구의 짐스타그램 팔로워 명? 이게 뭘까요? 날개 달린 라마가 있는데 피레스 자유로운 영혼 먼치. 나 이분 알아. 이분 폰아웃 영지 샬레 같은. 아하, 여기가 저번에 파티했던 곳이구나. 수영장 갈까요? 저 옛날에 수영을 배웠었는데 안간지 너무 오래됐다, 수영장을. 여기는 저번에 우리 레니게드에서 왔던 그곳이네요. 그쵸? 슬프게 왕복 수영하자. 누구지? 간디 사유리가 여기까지 왔네. 간디짱이 여기까지 왔네요. 나 너무 슬퍼 보여. 감정에 대해 블로그 쓰기. 근데 이건, 이런 건 쓰면 안 돼요. 이런 건 나중에 흑역사가 돼. 그림 기술 레벨 올리기. 아룬 재미있게 해주기. 아룬이 여기 있어. 아룬이가 있다고? 얘 레니게이드다. 레니게이드 모임 있나 봐요, 오늘. 슬프게 왕복 수영하자. 에너지가 좀 없긴 하지만. 기회연밖에 못 쳐. 수영, 이게 수영 기술인가 보죠. 오, 깜짝이야. 나도 이거 하자. 나도 이걸로 스트레스를 날리겠어. 백플립 다이빙 하자. 할수 있을까? 오, 어머니 아버지 오셨네. 오, 안녕하세요. 이분은 그펑 빅터 부인이신 것 같다. 몸이 많이 불었어. 준비하시고. 오, 잘했어. 근데 간디짱이 좀 다친 것 같은데. 오, 잘했어, 잘했어. 멋졌어. 나 이제 피곤해졌다. 이제 수영 그만하자. 나의 소심한 일탈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아래층에 있었죠? 그 샤워실이. 간단하게 씻고 집에 가죠. 얘들 뭐해? 얘들 뭐해? 사회봉사 명령 나왔나 보다. 불쌍한 것들. 그러게 마음 좀 곱게 쓰지 그랬어. 이게 남을 괴롭히니까 이렇게 다치는 거 아니야? 혼나는 거 아니야? 어디 갔지? 시기. 내려왔다.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레니게이드들 다 그래 하고 있네. 베르 캔디.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던데 축하해요. 이런 감사할 때가. 답장하자. 캔디씨, 고마워요. 유일한 생일 축하 문자였죠. 아루니조차 보내지 않았던. 이불을 좀 쓰고 해야겠다. 오늘 되게 춥네요. 됐어, 이제 집에 갑시다. 불쾌한 환경? 이건 내가 한거 아니야. 내가 했지만 얼른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걸어가는 것보다. 그쵸? 아닌가? 걸어가는 게 나을까? 달려 달려 갑시다. 배도 고프다. 도망가 버렸어. 들어오자.
피곤하니까. 부추야, 형 왔어. 쓰레기통 비워야겠네. 부추야, 껴안기. 잠깐만 내려와봐. 형아랑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자. 옳지, 옳지. 잘 지냈죠? 어, 웃는 거 봐. 됐다. 어, 이거 하자. 사랑스럽게 안아주기. 그럼 얼마 벌었죠? 2700원이니까, 이번에 안아주면 2900점 되겠다. 마일리지 쌓는 게 되게 힘들군요. 으쌰.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치야, 점수 별자. 고마워, 고마워. 더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잡시다.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 늙어서 그런가? 늙었다기엔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에너지가 더 빨리 닳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아론이가, 미안해. 체력도 좋구나. 아론이도 좀 늙었다. 그쵸. 나이 든게 느껴져. 우리 예전 같지 않아, 아르나. 아르나, 우리 예전 같지가 않아. 아, 나 배고픈가 봐. 또, 아픈. 놔두고, 용병부터 보자. 분노의 큰일은 뭐야? 보고 있기 좀 미안하다. 아, 옆집 또 시끄럽구나. 오호, 얘네는 왜 이렇게 밤마다 시끄러울까? 한번 말해야겠다. 문 두들두들 해야겠다. 지금 10시인데 말이야. 이봐요, 비다씨. 아르나. 야단치기. 야단치기. 보세요, 제시민자 씨.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시간이? 저녁 11시예요, 저녁 11시. 이게 무슨 시끄러운 짓이에요, 이웃간에. 이 아파트 날가사팡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서로서로 배려해야지 말이야. 응?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고래고래 고함치기. 나한테 화났나? 아무튼 당신 때문에 좀 너무 우울하군요. 소음에 대해 격하게 항의하자.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밤늦게 시끄럽게 노시면. 이봐요, 나도 여기 주민이라고요. 당신 인생이 따분한 건 안 됐지만, 오호, 난 재미있게 살아야겠어요. 당신도 같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야, 이거 안 될 사람이네. 안 될 사람이야. 미안하게 됐수다. 사과도 안 받고 가버렸어. 들어가자. 아, 괜히 싸웠다. 혼자 춤추고 있는데. 아, 화났나 보다, 이제. 전화 왔는데. 조금 미안하다. 내가 이해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후추가 우다다 하는 소리도 좀 시끄러웠을 텐데. 다음에 만나면 사과를 하죠. 나는 피자나 먹고 잠이나도 자자. 후추 어딨죠? 후추야. 읽구나. 그래도 화는 풀렸다.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거 먹는 듯이 모래 먹는 모양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삐쳤을까? 빨리 밥 먹고 내일은 클럽 활동 가보자.
이 피자는 유통기한이 없나 봐. 끝없이 나오네. 고추도 이거 먹는다. 치웁시다. 다시 채우고요, 이거. 그리고 잠잡시다. 고추야, 잘 자.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아, 금요일이구나. 나 출근해야 될 텐데. 팔로워 1000명 되기 참 힘들겠다. 정말 가봐야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럼 안녕. 이것도 버그 같죠? 됐나? 에너지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상태 업데이트 하자. 그리고 RT 한번 하고요. 후추랑 논지도 꽤된것 같은데, 후추한테 장난감 하나 주죠. 장난감 주기.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어? 600명 됐어요, 이제. 아하. 딱 600명. 400명 더 모아야겠다. 농담 RT 하나 날리고요. 좋았어. 요 농담이면은, 어, 750명 얻었대요? 와. 제대로 RT스타 됐죠? 후추야, 공 가지고 놀자. 후추는 근데 공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장난스러움이 됐다. 쓰레기 좀 비우고, 오늘은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이니까 커피 한잔 마시자. 간단하게 아침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한번 속아서 이제 안 해. 달걀 토스트 빨리 먹고 따끈한 커피랑 함께. 어, 갖고 논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놓쳐선 안 돼. 아, 제발. 어, 지금이야, 지금. 안 돼. 후시가 끝나버렸다. 어, 아, 지금도 괜찮아. 시가. 아, 끝나버렸다. 저 귀여운 장면을 못 보다니. 계란도 만들고. 근데 얘들은 갖고 있어도 돼요? 49개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 팔 수 있나? 어, 팔 수 있다. 98원 벌었어요. 오, 좋아. 이 소소한 벌이가 되네. 어, 왜 서서 기다릴까?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음료 집어들기. 끝까지 먹고. 아하. 어, 이거 버그인가 보다. 홀짝홀짝 다 마시고요. 뜨겁겠다. 이 정도면은 출근에 적합한 상태가 됐어. 에너지가 없네. 야, 이거 에너지 때문에 끝까지 고생하겠다. 왜 멍하니 서 있니? 그래, 출근하기 싫은 건 누구나 똑같아. 이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고양이와 함께 멍 때리는 이 순간. 후추들 왜 이러고 있을까? 뭔가 삐친 것 같은데. 빗질 한번 해주자. 이것 때문에 또 버그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행동은 할건 하니까 일단은 이대로 가보죠. 옳지, 옳지. 그래. 귀여운 후추. 그림 마저 완성하려고. 그럼 이것도 수확을 할까요? 이거 팔 수 있으니까
또 소소한 노잣돈을 마련해야지. 알겠습니다. 물도 주고요. 얘도 물 주고. 수확은 끝났어. 아, 한 번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둘다물 주는 것 같아요. 그거 봐. 오호. 두 개를 하나로 인식하나 봐. 계속 만들어. 만들다가 출근하죠. 용변이 없는데, 안 되겠다. 화장실 들렀다가 해야겠다. 30분 남았죠? 충분해, 충분해. 어, 쟤네도 출근한다. 좋아. 양치도 하죠. 10분 남았어, 아직.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면 되겠다. 파란색 쓰는구나. 얼굴 좀 보자. 얼굴에, 아, 좋아. 이제 출근하자. 빨리 가면 안 되나? 갑시다. 아루 뭐 하고 있니? 다음에 봐. 일이 좀 바빠서. 에너지가 또 없어. 어? 완벽한 사진. 심스타그램을 검색하던 중에 식은 그의 블로그 메인 장식으로 꼭 알맞은 완벽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허가 구하기. 이런 건 허가를 구해야겠죠. 아티스트는 시계 블로그가 아주 마음에 든다면서 원하면 얼마든지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 좋아, 좋아. 175원 벌었고요. 근데 여전히 보너스는 없다. 사과하자. 칭찬하기 없나? 제발, 가기 전에. 밀치게 있어. 하루에 대해 묻기. 제스민도 안녕하세요. 엊그제는 죄송했어요. 아직 나한테 화나 있다. 친밀함. 가십 말하기. 어?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안 돼. 아, 제발. 옳지. 된 것 같은데. 농담해드리자. 아, 아부. 어, 아니야. 아부야. 아부가 최고야. 어, 아부가 사라졌다. 왠지 농담이, 어, 다행이다. 좋아한다. 농담을 좋아했어.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좋아하신다니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두 분 하는 거 아닙니다. 됐다. 코미디 레벨 4 됐어요. 어, 아루니 갑자기 포옹해. 그래, 아루나, 너도 껴줄게. 감탄 표현하기. 근데 아직도 화난 상태네요, 그쵸? 아, 근데 평범하고 예의 바른 대화래요. 다행이다. 오랜만에 이웃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어, 나 에너지 없다. 안녕히 계세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우추 기다렸겠다. 긁어주고 커피 한잔 마시고. 역시나 오늘도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구나. 부추야, 형 갔다 왔어. 잘했어. 커피를, 그래, 사가기 전에 먹어야겠다. 12분 남았대요. 너무 실시간으로 1초에 1분씩 사라지고 있어. 빨리 먹어야 돼. 실시간으로 비우고요, 상하기 전에. 한 컵 정도는 버려야겠다. 됐다. 어? 이거 제가 채웠나요? 저절로 차있네. 이것도 비워야겠다. 대화는 끝났는데 여전히 대화하고 있어. 후추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고 있네요. 어, 향신료 축제가 열린대요. 저번에 한번 카레 대회에서 1등 했었죠. 오늘도 1등 한번 보여줄까?
원조 1등의 위험을 보여줄까요? 지금 못 간다. 금요일이구나.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니야. 후시가 이제 자야 될 때야. 아, 또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오늘 어째 뭔가 후식이 기분이 슬퍼서 그랬나? 뭔가 고만고만하게 조용조용하게 흘러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화에 이어서 계속 플레이 해보기로 하죠. 어? 플렉스 마커스. 향신료 축제에 같이 가고 싶대요. 로사리오 돈. 같이 가자. 아, 맞다. 아. 로사리오 돈은 그 사람이잖아. 아하. 과연, 로사리오 돈과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지. 다음화 이어서 향신료 축제에 가보려 합시다. 그럼 보시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